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연일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한편 탈레반 장악 한 달 전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함락을 경고까지 받았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행기에 타려다 추락사한 아프간인을 조롱하는 티셔츠가 미국의 한 온라인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3%대 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 전국 입원 환자가 9만 3천여 명에 육박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예방률이 저조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은 이미 병동이 가득 차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공화당계 주지사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금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고 있어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주 부작용으로 알려진 심근염 발생 빈도가 알려진 것보다 높을 가능성에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센터 등 두 기관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상관관계가 드러날 경우 추가 작업을 통해 새로운 주의나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아직 결론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과 교실 등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이 정상적인 공기순환을 방해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명 가림막이 기침이나 재채기 중 큰 입자의 침방울은 막아낼 수 있지만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는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공기순환과 환기를 방해해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농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연방 상원 의원들도 잇따라 몇 시간을 간격을 두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시시피주 로저 위커 상원 의원과 앵커스 킹 상원 의원, 존 히커 루퍼 상원 의원 등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지난 2일 돌파 감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11명의 상원 의원과 5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비필수적 이동 제한인 육로 국경 통행 제한을 9월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국경이 닫혀 있는 동안 화물 운송이나 의료 목적 이동 등 필수 통행은 허용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FTC는 이번에 제기한 80쪽 분량의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페북이 독점이라는 타당한 주장은 없었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월마트, 타겟 등은 한방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여행용품과 수영용품, 아이 학용품 등을 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에선 파티용품 옷과 여행 장비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홈디포에선 헬로윈 장식이 매진되었습니다. 타겟에선 수영복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백화점과 비슷한 매장 개점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오시드,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 학생들 수백여 명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레이크 에시노어 교육구에서 500여 명, 소고스 교육구에서 74명, 그리고 페서디나 교육구에서 43명 등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번 주에 계약한 등교 학생들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감염 가능성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남가주 보일 하이츠에서 19년간 거리 매점을 운영하던 멕시칸계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배와 팔, 등, 다리 등 닥치는 대로 찔렀으며 칼을 맞으며 땅에 쓰러지면서도 용의자와 맞서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을 봤던 딸은 울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용의자는 28세 마이클 라미네즈로 과거 폭행과 구타 혐의로 체포된 전과자였습니다. 남가주 버뱅크 지역에서 10대들의 자동차 경주 사고로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19세의 회색 기아 차량 운전자는 6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주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했던 17세 소년은 현재 청소년 교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남가주 노스리지 캠퍼스 학생들의 등교 첫날 야생동물 코요테가 교실로 들어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교실 밖으로 내보내진 가운데 야생동물을 볼 경우 먹이도 주지 말고 쓰다듬어 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에 위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파도가 높게 밀려오면서 토요일 내일 저녁까지 해변가를 찾는 이들에게 수영이나 서핑 등을 하지 말 것 등이 경고되었습니다. 한편 알리소 비치에 커다란 파도로 바닷가 앞 고스트 피어 카페 주차장이 흥건히 적셔졌고 한 호텔에는 건물 2층 너머로 파도가 덮쳤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 해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할렘과 일리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던 승객을 칼로 찌른 용의자 영상이 공개되고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26세의 피해 남성은 머리를 칼로 찔려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주하는 가운데 노마스크 집회에 참석했던 그렛 에버 주지사도 코로나에 감염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교내 마스크 착용 금지를 내렸던 에버 주지사의 명령에 텍사스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계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공무원 및 기업들이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공중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 전체 중환자실의 침대의 89%가 사용 중이며 일부 카운티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짐승의 표라며 음모론을 주장하던 테네시주의 유명 방송인 지미 드 영이 코로나19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마스크와 백신의 효능에 대해 무시하는 방송을 이어왔던 내시빌의 방송인 빌 팔렌타인도 코로나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2019년 멕시칸이라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던 12세, 14세 어린 히스패닉 소녀들을 SUV 차량으로 고의로 치어 상해를 입힌 백인 여성이 증오범죄로 최소 17년에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3세의 백인 여성은 증오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 보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백신 증명서 3천여 개를 압수한 데 이어 이번에 알래스카 앵커리지 세관 국경 보호국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짜 백신 증명서 3천여 개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가짜 백신 증명서도 문제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받아 출입만 자유롭게 하려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네티컷과 롱아일랜드 해안에 열대성 폭풍 헨리가 상륙할 예정으로 허리케인 주의보와 열대성 폭풍 주의보, 폭풍 해일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 헨리가 토요일경 카테고리 1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전화를 포함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